네, 지금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지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이 팬데믹 이후 경제적인 그런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코로나로 인한 또 다른 여러 가지 각가지 질병으로 인한 그런 육체적, 정신적인 그런 큰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어요. 또 삶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가정의 문제, 또 어떤 깨어진 인간관계 등 우리가 예기치 못했던 그런 많은 삶의 어려움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이 정말 힘들 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죽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왜? 죽으면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죽으면은 모든 것이 끝납니까? 불명예스럽게도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극단적인 그런 선택을 하면서 천하보다 귀한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끊어버리는 이런 불행한 일들이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으면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날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기 봐, 한번 사람에게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다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 모두 다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은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으로 죽음의 때를 앞당기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근데 죽음 후에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의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천국으로, 어떤 사람은 지옥으로 가서 영원한 운명을 거기서 이제 보내게 되는 것이, 영원한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천국,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고, 지옥은 여러분 어떤 곳입니까? 성경에 보면 천국은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며 다시는 사망이 없고, 거기는 애통하는 것이나 슬퍼서 고가는 일이나 질병,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으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괴로움이나 죽음이나 애통이나 슬픔이나 이별이나 질병이나 밤이 없어요. 오직 의와 평강과 희락과 기쁨이 넘치고 안식과 사랑이 넘치고 부족함이 없는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영생의 복락을 누리는 곳입니다. 그러나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지옥의 대기소인 음부에 대해서 잠깐 나오고 있고, 성경에 많은 곳에서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지옥은 고통의 장소입니다. 1분 1초도 쉴수 없는, 안식이 없는 것이요, 어둠의 장소이며 불과 유황으로 소금치듯함을 당하고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모든 소원이 거절되는 가운데 마귀와 그 사자들과 함께 영원토록 형벌을 받는 곳이 여러분 지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가운데는 한 분도 지옥에 가는 사람이 없고 모두 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여서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려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씀해 주신 너무나 중요한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대 땅 갈릴리 그곳에 이제 사역을 시작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어느 날 깊은 밤에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니고데모라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오랫동안 종교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지만 죽으면 내가 천국에 갈 거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지만 내가 정말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런 확신이 없는 분들이 있죠. 니고데모는 그런 고민 가운데 있었는데 누구에게도 그거를 상담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어서 굉장히 혼자서 그런 문제로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때 그 당시 이 유대교의 어떤 특권층,
그리고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예수님에게 그런 집중되는 것을 보고 그걸 시기질 뒤에서 예수님의 어떤 허물과 그런 잘못을 그 찾아내가지고 예수의 인기를 그냥 땅에 떨어뜨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니고데모도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놀라운 기사와 표적과 이적과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본구해낸 거예요. 이 니고데모는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아, 이분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낸 선생이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이런 표적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그래서 그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자기의 마음속에 모태신앙이고 수십 년 동안 신앙 세워나고 이렇게 했지만 구원의 확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없었던 이 니고데모는 사람들의 이목이 두려워서, 왜? 이 사람은 산헤드린 공회의 70인의 그 회원입니다. 유대 입법, 사법, 행정을 총괄하는 그런 그 오늘날로 가면 의회도 되고 행정부도 되고 사법부도 되는 이 실권을 가진 70인의 그런 공회가 있는데 그 회의의 공회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막강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또 유대인이 가장 존경한 사람이 랍비 선생인데 그 여기에 나오지만 유대인의 이 사람은 랍비였습니다. 그리고 모태로부터 신앙생활하고 종교 지도자이고 모든 사람들의 그런 어떤 존경을 받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갈릴리 나사렛에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예수를 이렇게 지체 높은 분이 찾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이건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안 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목을 피해서 아무도 모르게 밤중에 예수님께 이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은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의 심령을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께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아, 여러분 어디 예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아셨어요. 니고데모가 왜 찾아왔는지 말하지 않았지만 벌써 아셨어요. 아, 저 사람이 정말 구원의 확신이 없어 천국 갈 확신이 없어서 괴로워하다 찾아왔구나.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질문을 하지 않았는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기노니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너무나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날 수가 있습니까? 어머니 태 속에 또 들어갔다 두 번 나야 됩니까?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어머니 태 속에 들어갔다 난다 할지라도 그건 육으로 난 것인데 육으로 난 것은 100번 나도 거듭나는 것이 아니다.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굉장히 길게 거듭나는 것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신 내용이 요한복음 3장 전체의 그런 내용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거듭나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기 보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볼 수 없느니라. 자, 5절 말씀에 또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거듭나야 합니다. 아멘. 거듭난다는 건 뭐냐?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중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 나는 거예요. 근데 이 거듭난다는 말이 원어에 보면 위로부터 난다 이런 말이에요.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난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육적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것을 거듭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려면 왜 거듭나야 됩니까? 이미 어머니 태를 통해서 우리는 한번 태어났어요. 근데 다시 나야 되는데 그 다시 태어나는 것은 육적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야 된다겠죠? 그럼 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천국에 들어가려면 거듭나야 되는가?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우리의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어요. 우리가 로마서 성경에 보면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한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고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고 그래서 살아가면서 수많은 자범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본질상 마귀의 자녀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기 때문에 다시 여러분 태어나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절로 3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계속 보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고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이와 같이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인 마귀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대로는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다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거듭나야 된다고요? 이건 어머니 태 속에 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기로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그랬잖아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그러니까 내가 어머니 태 속에 들어갔다니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기로니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무엇으로 나야 되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여기서 물과 성령이란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한번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기 보니까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거듭났습니다. 24절부터 계속 25절까지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했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여기 보면 너희가 거듭난 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썩지 않을 씨로 되었다고 했죠. 그런데 이 썩지 않을 씨 곧 너희에게 전한 복음 곧 이 말씀으로,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주님의 말씀은 썩지 않고 영원한데 그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복음을 듣고 이 말씀으로 여러분 거듭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은 복된 소식이죠. 죄인인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있다고 하는 이 소식은 가장 복된 소식입니다. 그런데 죄인,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회개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나의 주님으로 믿으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이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를 내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으면 무엇으로 거듭난다고요? 물과 성령의 성령의 능력으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거듭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회개하고 나의 구원자와 복음을 듣고 이 회개하고 죄악된 삶에서 돌이켜서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삶의 방향을 전환하고 나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셔서 내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심판받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나의 삶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면, 믿고 영접하면 여러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했습니다.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했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러면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납니다. 그리고 너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자라는 증거로 뭐를 주시냐? 에베소 1장 13절로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한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여기 보면 그러잖아요. 너희도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여러분 구원의 복음을 들으셨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그 복음을 듣고 믿으면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성령으로 뭐를 치신다고요? 인을 치시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천국을 유업으로 들 하나님의 상속자야. 그렇게 여러분에게 성령을 보내서 인을 쳐 주시는 것입니다.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으면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성령으로 인을 치는 것은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신다고.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유업으로 얻을 자라고 하는 여러분 증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듭나셨어요? 우리가 모태신앙이어도 이 니고데모는 모태신앙이잖아요. 아브라함부터 조상 대대로 2000년 동안 믿는 집안에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보통 한 3, 4대만 돼도 우리나라에서는 대단하게 어떤 그 신앙에 그런 우리가 뼈대가 있는 집안이다 뭐 이런 말 하는데 니고데모는 2000년 동안 그 조상이 하나님을 믿는 거기서 태어났어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니까 자부심도 대단하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세례를 받았다고 직분을 받았다고 봉사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거듭나야 합니다. 어떻게 거듭나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지 않으면은 여러분이 아무리 모태신앙이어도 여러분이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어도 직분을 받았고 세례를 받고 봉사를 해도 그거 가지고는 여러분이 선생이 되어서 이 니고데모처럼 가르쳐도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해요. 반드시 죄의 허물로 죽어있던 그 영혼이 회개하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함으로 물과 성령으로 여러분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학교 오면 돈 갖고도 못 가요. 어여뻐도 못 가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런데 여러분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 다시 말해서 구원의 복음을 듣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회개하고 영접할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새해가 되어서 또 우리가 구정을 지내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여러분 복 중에 최고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을 유업으로 얻는 것이 복 중에 여러분 최고의 복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가 여러분은 한 분도
이 복을 못 받는 그런 사람이었고 여러분이 이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를 잘못 만나서 복이 없는 삶을 살아도 남편을 잘못 만나고 친구를 잘못 만나서 여러분 복이 없는 그런 인생이랄지라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최고의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났으면 어떤 구원파라는 이단은 그럽니다. 아무렇게 살아도 이제는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다음에 안전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주여 주여 입으로만 하면 안 됩니다. 주님 뜻대로 안 살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면서 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은 자기 기만이요 이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받아들여질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 있을 때도 어떤 사람들은 주여 주여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특히 우리 한국교회는 어때요? 기도할 때 뭐예요? 주여 삼창이 한국교회 어떤 트레이드마크 같은 그런 거죠. 근데 여기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입으로만 주여 주여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나는 주님,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이런 고백이 주여 주여인데 입으로만 주여 주여. 그러면 우리가 주여 주여 입으로만 하고 내 마음대로 살면 됩니까? 여기 보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주여 주여 하는 자 가운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예수 믿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시죠. 근데 주여 주여 입으로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제가 항상 여러분 강조하는데 잘 여러분은 그걸 몰라요. 예수님을 제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항상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라고 이렇게 하죠. 예, 어떤 사람이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이렇게만 하는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이며 주인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은 이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오늘 그랬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지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주여 주여 하는 자 가운데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 뜻대로 안 살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은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은 진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아들,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영생이 있어요. 영원한 생명,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들에게 믿는다고 하면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머물러 있다고. 그러면 아들을 믿는다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순종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영생을 보지 못한다 했잖아요. 구원받지 못했다 했잖아요. 그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대로 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자기를 속이면 안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었으면 이제는 나의 의지를 주님 앞에 복종시키고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해야 돼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 반드시 그런 의지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모든 걸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상관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구원받은 사람은 다 우리가 100% 순종하지는 못해요. 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는 못해요. 아직 믿음이 연약하고 육신이 있고 연약하니까. 그렇지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누가 진정한 예수의 가족? 누가 진정한 하나님의 가족입니까? 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부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50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 동생들이 있었어요. 이제 예수님은 성령으로 태어나고 그 동생들은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이제 태어났는데 몇 명의 동생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이제 만나러 왔어요. 그러니까 누가 말합니다.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저기 내 형제, 내 어머니와 형제들을 보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50절 말씀에 누구든지 50절 다시 그거 보여주세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누가 진정한 예수님의 가족이며 누가 진정한 그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자인가 말씀해 주시.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도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고 지 마음대로 살고 죄 짓고 이러면서 아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 천국 간다 이거는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은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거잖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가는 자가 간다고. 또 여기도 뭐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 천국에서 함께 영원히 살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의 의지를 주님 앞에 복종시키고 이제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지 말고 주님 뜻대로 사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첫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다 보면 시험이 오죠. 또 환난도 오고 박해도 오고 삶의 고난과 세상의 달콤한 유혹이 올 때 끝까지 여러분 승리하고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 어떤 사람은 물질 때문에 시험 들어, 어떤 사람은 뭐 일하다 또 시험 듭니다. 그래가지고 교회를 안 나오고 누구 보기 싫어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중단하는 그런 사람들 많아. 여러분 그렇게 하다가 천국 못 갑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었는데 배교해 가지고 천주교로 가고 불교로 가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 믿다가 이제 주를 부인하는 사람, 그리고 세상의 유혹에 끌려가지고 여러분 때 타락해가지고 세상으로 가는 대마오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겠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회개하고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으면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내가 그 구원은 이제 시작이에요. 천국에 들어갈 때 그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얼마나 많은 시험이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때로는 핍박과 박해를 받아야 되고 고난과 어려운 일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도 끝까지 여러분 시험을 이기고 환난과 박해를 이기고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믿음을 여러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보면은 그러면 누구든지 끝까지 견디는 자는 뭐라 하겠냐면 구원을 얻으리라. 한번 따라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환난이 오고 시험이 오고 고난이 오고 유혹이 와도 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뭐를 얻는다고요? 구원을 얻어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하다 보면요,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이 없어요. 다 시험 듭니다. 어떨 때만 보면 사람 때문에, 어떤 때는 물질 때문에, 어떤 때는 관계 때문에, 어떤 때는 뭐 일하다, 여러 가지 그런 시험,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여러분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안 나온 사람, 시험 들어가지고 신앙생활 중단한 사람은요, 이건 너무나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디 가도 그런 게 없는, 어디 교회를 가도 그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은 없어요. 어떤 분이 그랬답니다. 유명한 설교의 황태자라고 하는 스펄전 목사님이 있는데, 이 스펄전 목사님한테 어떤 젊은이가 찾아와가지고 그랬대요. 목사님, 제가 정말 신앙생활을 시험 들지 않고 어려움을 겪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좀 저에게 소개해 주십시오. 이렇게 스펄전 목사님한테 찾아와서 했대요. 그러니까 스펄전 목사님이, 나도 그런 교회를 지금까지 못 찾았는데 좀 찾으면 나한테 좀 알려주시오. 그 사람한테 그랬대요.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당신이 있는 그 교회 가면은 나도, 아니 그 교회가 완전한 교회를 할지라도 당신이 그 교회 가면은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시험 들 것 같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여러분 이 지구상에는 완전한 교회는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 복음을 올바르게 전하는 교회라 할지라도, 뭐 이단이나 사이비나 이런 거 말고 이렇게 정통적인 교회라 할지라도, 거기는 다 여러분한테 각계각층에서 그 태어난 배경과 자라온 환경과 또 가진 것과 배운 것과 모든 성격이 다 각각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여기서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완전한 사람들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서 살기 위해서 여기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어떻게 보면 지금 훈련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부딪히는 일이 많습니까? 얼마나 불완전합니까? 그런데 아유 누구 꼴보기 싫다고 교회 안 나오고 신앙생활 안 하고 그러면 누가 좋아해요? 마귀가 좋아해. 결국에 그러다 믿음 잃어버리면 어디 못 가요? 천국 못 갑니다. 이 지상에는 절대로 완전한 교회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런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여러분 이해하고 품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성령과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라 그랬죠.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겠어요? 될 수 없죠. 가족이 하나 되는 것도 힘들잖아요. 조그만 모임을 해도 거기서 하나 되는 것도 힘들어요. 근데 교회는 얼마나 더 힘듭니까? 성령과 사랑의 띠로 여러분 하나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시험이 옵니다. 환란이 옵니다. 핍박이 옵니다. 유혹이 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을 반드시 여러분 이겨야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믿는 자들이 또 거짓 선지자나 거짓 그리스도, 이단, 사이비 등 여기에 미혹되어 거기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제가 이 목회하면서 정말 가슴 아픈 일들이 뭐냐면요,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던 그런 성도들 가운데 너무 어리석게도 이런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세뇌가 돼가지고 신천지 거기 가서 진짜 막 그거 보면 막 좀 그 심한 표현으로 하면 너무나 정말 안타깝고,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여러분. 그런데 거기 가서 이만이 종이 돼가지고 꼬북 노릇하고 자기 몸과 물질과 시간과 인생을 다 바쳐서 얼마나 불쌍한 일이죠. 거기에만 구원이 있다고. 여러분 이단에 빠지면 인생부터가, 가정부터가, 자신의 삶이 다 피폐해집니다. 완전히. 천국은 이제 나중이고 이 세상에서부터 삶 자체가 피폐해져요. 완전히 망가져요. 행복이라는 게 없어요. 오직 단 한 사람, 그 교주, 그 구원자라고는 교주, 그 신격화된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모든 사람이 자신들의 뜻을 다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데 잘못된 거짓 선지자나 거짓 그리스도, 이단, 사이비에 빠져서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신천지에 빠진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교회 안 다닌 사람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여기 빠진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안상호 하나님에게 그 수많은 사람을 성폭행하는 JBS의 정명서, 피지에다가 여러분 어떻게 피난처를 만들었다고 해가지고 거기 하나의 은혜롭게 신옥주,
통일교회 문선명 전도관의 박태선 여호와의 증인 안식교 몰몬교 구원파 그리고 최근에 또 하나님의 전능교 또 어떤 사람은 저 브라질에다 뭔가 뭐 만들어가지고 거기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 여러분 우리나라에 자칭 내가 예수다 하는 이런 가짜 예수가 40명이 넘어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 이단에 빠진 사람이 벌써 몇백만 명에 몇백만 명 하나님의 교회만 해서 굉장히 오래전인데 그때 그 하나님의 교회 안상은 거기 빠진 사람이 50만 명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이단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구원을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 갈수록 이단들 거짓 선자 거짓 그리스도 등이 교묘한 그런 수법과 방법으로 기존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지금 여러분 인터넷에 들어가서 아무 설교나 들으면 절대 안 돼요 얼마나 많이 이단들이 교묘하게 위장해가지고 이런 기성 정통교회를 가장해가지고 그런데 거기에 보면 조회수가 몇십만 명이에요 특히 이 제7 안식일 교회 같은 경우 그 사람들은 이런 유튜브로 이런 영상으로 이렇게 하는 시대가 올 거를 미리 알고 그런 사람들을 발굴해가지고 키웠어요 아주 오래전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 기존의 교회 다닌 사람들이 거기 모르고 들어가서 하는데 유식하죠 말도 정말 잘하죠 얼마나 설득력 있게 논리적으로 그렇게 하는지 몰라요 그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미혹돼가지고 여러분 몰몬교 같은 경우는 천국과 지옥을 안 믿어요 죽으면 영원 소멸 죽으면 없어져 버린다 여호와의 증인이나 마찬가지예요 안식일을 안 지키면 구원 못 받는다고 하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인터넷이나 또 문화활동 봉사활동 등등 이런 각가지 방법으로 이단들이 접근하고 있는데 여기에 미혹되고 있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얼마나 많은 거짓 선자와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타나서 우리를 미혹할지 아시고 이런 경고의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습니다 말세에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일이 있을 거이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다 마태복음 24장이 종말장인데 그 다음에 또 이제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 아, 내가 제림 예수다 뭐 이만희 같은 경우 막 이러잖아요 박태선이도 그렇고 통일은 문선명도 그렇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나라에도 내가 제림 예수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너희 믿지 말라고 자 계속 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워할 보세요 거짓 그리스도 자기가 그리스도도 아니면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하나님 참 보낸 그런 선지자가 아닌 그런 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 구원받은 자들도 미워해서 멸망의 길로 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미리 말하니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너희들 믿지 말라는 거예요 자 27절 번개가 동편에나 서편에 번쩍인 같이 인자 이맘도 그러래 예수님은 재림할 때 어떻게 돼요 2000년 전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때 예수님은 은밀한 가운데 성령으로 잉태하여 마리아의 아들로 오셨지만 예수님은 심판주로 재림하실 때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게끔 영광 가운데 천사장과 호령과 나팔 소리로 구름 타고 백마를 타고 예수님께서 천하 만민이 다 알게 오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천지 이만희가 어떻게 지가 세계 모든 만민이 알게 구름 타고 왔습니까? 여러분 박태선이 문선명이가 천사장 호령과 나팔 소리 왔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서 내가 그리스도야 그리스도가 여기 있어 저기 있어 해도 그런 말에 현혹되지 말래 왜? 예수님이 올 때는 전 세계 만민이 다 알게끔 영광 가운데 주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니까 절대 그렇게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이런 이단, 신천지, 이런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 사이비 등에 빠져가지고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예, 제가 이제 아는 그 존경했던 목사님이 이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왔는데 지옥에 가니까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멸망의 길로 간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가 있더래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이제 구원을 잃어버리면 멸망의 길로 간 사람들이 거기에 지옥이더래요, 따로. 근데 거기 가니까 때 다 내가 그때 막 후회를 하고 있더래요. 다 거기서 내가 왜 그때 어리석게 거기에 빠졌던가, 그러면서 다 후회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지옥의 고통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단에 빠지지 않으면 철저히 교회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십시오. 그리고 교회 밖에 성경 공부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어떤 신령한 사람이 있다 해도 그런데 여러분 함부로 가면 안 돼. 내가 보면 잘못된 사람 열심히 신앙생활 하던 어디 가가지고 검증되지 않는 있잖아요. 그런데 가가지고 무슨 기도받고 뭘 하고 이렇게 가지고 있잖아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건강한 교회 생활을 해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기도원 같은데 우리 한 번씩 뭐 금식 기도하고 이런 거 하기 위해서 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검증된 데, 오살리라든가 이런 검증된 데를 가요. 검증되지 않은 데 가면 안 돼요. 왜? 기도원은 여러분, 이 목회자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양으로 생각하고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지고 천국까지 인도해 가려고 영혼을 잘되게 할 보험사관자를 강건하게 할 이렇게 예를 써요. 그러나 그 기도원의 원장들은 여러분이 그들의 양이 아니에요. 내가 목자여야 양을 내 생명을 다해서 돌보고 지키고 인도하지, 여러분 거기 가면 여러분은 그들의 양이 아니야. 그거를 몰라. 그래가지고 기도원 잡고 다닌 사람은요 반드시 잘못돼. 반드시 여러분이 교회 중심적인 건강한 신앙생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운 것은 왜 이단에 빠지냐? 말씀에 너무 무지해. 장로님들이 왜 신천지에 빠집니까? 왜 권사님들이 이단에 빠집니까? 말씀에 무지하니까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 주일날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는 주일 밤에 성경을 하나님의 경륜과 구속서 창세기부터 쭉 해오고 있잖아요. 여러분 3일 밤에는 또 성경을 강해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금요철에는 영성집회를 하잖아요. 네, 여러분 이런 교회가 별로 없어요. 이렇게 차별화된 어떤 그런 걸 가지고 여러분이 이 성경 공부 그 강해 이런 데 참여하게 되면 정말 성경을 체계적으로 배우고 절대로 이단에 빠지지 않아요. 아멘. 여러분의 영혼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예, 한 가지만 빨리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가려면 첫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두 번째는 입으로만 주여주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환난이나 시험이나 박해나 유혹이 올 때 그걸 승리해야 됩니다. 네 번째는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 이단, 사이비 등에 미혹되지 않도록 여러분 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 적그리스도와 그의 우상에 절하거나 666표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성경의 마지막 때 제가 오늘 이걸 안 가지고 왔는데 좀 칠판을 할까 하다가 이걸 할 수도 없고 그랬는데 마지막 때 이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기 7년 전에 뭐가 있냐면은 7년 대환란이라는 게 성경에 나옵니다. 예, 7년 대환란. 근데 7년 대환란이 전 3년 반 후 3년 반으로 나뉘어져요. 근데 이 전 3년 반 후 3년 반 나누어질 때 이제 그 환란 기간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기간인데 중간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요. 적그리스도.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그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이 사람은 뭐냐면 아주 천재적인 그런 사람이야. 뛰어난 그런 언변술 그리고 협상술, 사람을 어떻게 이런 어떤 뭐 이끄는 굉장한 리더십. 그래서 그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세계가 굉장히 혼란스러워. 지금도 혼란스럽죠. 근데 예전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절대적인 그런 어떤 힘과 그런 리더십을 가지고 어떤 세계 경찰 국가로서 역할을 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어때요? 미국 대통령의 말을 누가 잘 안 듣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적인 분쟁도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마지막에 가면 갈수록 날려와 날리 전쟁과 전쟁이 더 심각해집니다. 국제적인 분쟁이 많아져요. 그런데 사람들은 누군가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줄 평화의 사도를 열렬히 기다리게 됩니다. 그때 해성과 같은 한 인물이 등장을 해요. 그게 뭐냐면 적그리스도예요. 근데 인물이 나타나서 아무도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했던 그런 이 세계 복잡한 문제들을 다 해결하고 놀라운 그런 리더십, 지도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주목하게 되고 환호하게 되고 그 사람을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암살을 당했다 성경에 보면 다시 극적으로 살아나게 돼요. 더 많은 사람들의 그런 주목을 받게 되고 지지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아주 능력과 언변술이 뛰어난 거짓 선지자가 나옵니다. 그러니 거짓 선지자가 그 첫 번째 나타났던 적그리스도, 그를 신적인 존재로 신격화하고 우상화 작업을 합니다. 성경에 다 나와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이 사람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오게 하고 그 우상으로 말을 하게 하고, 우리가 요즘 보면 AI 시대니까 그게 우상이 얼마든지 말할 수 있다는 걸 느껴지잖아요. 말을 하고 어마어마한 이적을 행해가지고 이 적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게 만듭니다. 그리고 전 세계를 통치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제 666이라고 하는 표를 오른손이나 이마에다 받게 합니다. 그리고 이 표가 없는 사람은 물건을 사거나 팔거나 할 수 없도록 이렇게 하고, 적그리스도와 그 우상에 절한 사람만 이 표를 받게 하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되면, 그리고 적그리스도와 그 우상에 절하지 않는 사람은 다 죽이거나 물건을 사거나 팔고 매매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무서운 시대가 여러분 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지금 베리칩을 이제 뭐 이런 동물들한테 유기견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막 주입을 해가지고 알잖아요. 베리칩, RFID, 또 뭐 여러 가지 그런 마이크로칩 등등으로 여러 가지로 불리우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사회가 어떤 사회로 가고 있어요? 현금 없는 세상으로 지금 가고 있죠. 카드 점점 없어지고 이미 여러 나라에서 지금 그런 실험 단계에서 상용화되고 있습니다. 몸에다 칩을 받아가지고 가면은 그 정보가 거기 입력이 돼서 다 터치만 하면 그냥 지나가기만 하면 모든 정보가 읽혀져서 현금을 안 가지고 다녀도 되는.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거 더 발전해서 만약에 그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시대가 되면 반드시 오른손이나 이마에다 666표를 받으라고 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만약에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이 오른손이나 이마에 666표를 받거나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그의 우상에 절하게 되면 그 사람은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고 지옥에 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대에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했을 때 지금 굉장히 저는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항상 말은 안 하고 있지만 주님이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있는 줄 알라. 또 이런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항상 말하지 않고 있지만 여러분 수십 년 전부터 굉장히 주의 깊게 그걸 살펴보고 있어요. 우리가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가. 그런데 지금 굉장한 빠른 속도로 지금 이런 시대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10년 내에 이런 일이 도래할지도 몰라요. 그런다 해도 아무런 이게 우리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그만큼 이게 지금 가까이 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무장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그때 666표를 안 받으면 물건을 사고 팔고 뭐 한다 할 때 또 오른손이나 이마에 안 받으면 그런 아무 이 상업활동이나 매매나 이런 걸 활동을 우리가 사회활동을 할 수 없고 그 짐승과 적그리스도와 그 우상이 전하지 않으면 죽인다고 할 때 우리의 믿음이 강하지 않다면 여러분 우리는 다 표를 받고 그 우상에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명체 이름이 지워지고 지옥에 가는 겁니다. 자, 시간이 없어 제가 앞에는 거기 말씀을 못 드리고 뒤에만 한번 계시록 14장 9절부터만 한번 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이건 짐승은 뭐냐면 여기서 적그리스도를 말해,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666표를 말한 겁니다.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하고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뭐요? 고난을. 그 짐승 적그리스도와 그를 경배하고 그리고 그 짐승의 표 666표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지옥의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이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지옥에 가서 이런 고통을 받아요. 이런 고통. 여러분,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굴복하면 안 됩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이런 시험의 때가 와도 여러분은 인내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다 가서 여러분 666표 받아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표 받아도 된다고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우상이 전하게 돼. 왜? 2000년 전에 이미 이런 비슷한 일이 있어서 로마가 그때 세계를 지배할 때인데 로마가 황제에게 전하는 사람만 길드라고 하는 상인 조합에서 물건을 사고 팔고 이런 상업활동을 할 수 있는 표를 줬어요. 그때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믿음 없는 사람들은요 가서 우상에 절하고 그 로마 황제의 그 신상 앞에 절하고 이 표를 받았어요. 그런데 마지막 때도 꼭 그와 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키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것보다 우리에게 더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한 사람도 지옥 가는 사람이 없고 다 거듭나서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또 여러분이 환난과 시험과 핍박과 박해와 유혹에도 승리하고 거짓 선지자 이단 이런 거 사이비에 빠지지 말고 666표 적그리스도에 경배하라고 해도 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다 들어가고 유업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머리를 숙이십시오. 불을 좀 꺼주세요. 네,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오게 된 것은 그냥 우연히 오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고 그 좋은 하나님의 나라, 영광스러운 나라, 죽음과 밤과 질병과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이 없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시려고 주님이 여러분을 이 교회로 부르시고 오늘 이 복음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내가 죄인인 것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할 때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걸 들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죄인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하나님을 등지고 내 마음대로 살던 삶에서 하나님께로 내 삶을 돌이킵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내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원자와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주님,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구원자와 나의 주님이 되어주시고 나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내 이름도 생명책에 기록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기도하세요.
제가 합니다. 여러분 따라서 전부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된 나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회개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의 구주와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복된 자리에 함께한 모든 이들 한 사람도 지옥 가는 사람 없게 하시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